중정. 드디어 회임이라니. 이게 정녕 사실인가? 예, 전하. 다 장금이 덕이옵니다. 고맙다. 네가 정말 큰일을 해냈어.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. 전하, 어렵게 찾아온 아기씨입니다. 헌데 궁중 암투에 휘말릴까 심히 염려되옵니다. 아니, 함구하는 게 어떠하시겠습니까? 중종과 장경왕후는 어렵게 얻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회임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것이다. 전화를 쏙 빼닮은 듯합니다. 감축드리옵니다, 중전마마. 왔는가? 전하, 신척 참으로 섭섭하옵니다. 어찌 이런 경사를 신첩에게만 속이실 수 있사옵니까? 다 왕실을 위한 것이었으니 너그러 이해하거라. 어찌 숨긴 것이냐? 2년 드신 것이냐?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? 중전마마께서 왕자의 계시를 출산하시는 순간 왕세자에 봉해질 것이 뻔한데, 이를 해방도우려는 자들이 어디 안 누리겠습니까? 마마, 별 볼 일 없는 아이라더니, 염려 말라더니. 그것이 저까지 속일 줄 몰랐사옵니다. 하늘이 정녕 중전의 편에 선단 말인가? 한 달 후, 중종은 왜 이리 근심하는 걸까? 장경 왕후가 출산 일주일 만에 산후병으로 숨지고 만 것이다.